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보면 두타스트레이드가 약간 높긴 해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유튜브로 들어온 댓글 질문 답변 드릴게요. 프로페시아 아부다트 부작용 차이 있나요? 대한 내용인데요. 김성중님이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두타스테리드가 더 높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프로페시아 설명서, 아부다트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,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,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성적인 부작용이 가장 흔하죠. 성욕 감퇴가 일어날 확률이 1.8%,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 일어날 확률이 1.3%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. 이게 위약을 먹었을 때도 그 성욕감퇴는 1.3%, 발기부전이 0.7%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약부작용이 활용되어 보이지 않지만, 보시면, 네, 보이시나요? 피나스트레이드 10년 연구에서는 거의 10% 9. 몇 퍼센트 가까운 또 뭐 부작용 사례 확률을 얘기하기도 하셨죠.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신정원 교수님 팀이 그 얘기하셨던 그게 있습니다. 그리고 두타스트레이드, 아부다트죠? 아부다트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성욕, 같은 부작용을 보면은 성욕 감퇴가 2% 정도, 그리고 발기 기능 장애, 발기 부전이 5% 정도에서 보고가 됐거든요. 보시면 물론 이것도 위약이라고 해서 가짜 약 먹은 사람들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기 보시면 부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보면 두타스트레이드가 약간 높긴 해요. 3%와 5% 뭐 이런 차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고 비슷하다. 그러나 약간 아보다트 두타스트레이드가 높을 가능성은 있다. 왜냐면 억제율 자체가 좀 높으니까요. 어쨌든 비작용도 높을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. 그 두통이라든가 위장감, 불쾌감, 소화기관에도 각각 6%, 3% 정도의 부작용을 얘기하고는 있어요. 어쨌든 그렇게 크게 의의를 둘 수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가 두타스트레이드가 높을 확률이 약간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